아, 제가 이제 좋죠. 박사님께 작년에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를 제가 만나가지고 말씀드렸던 그거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한번 재검표 빨리 하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조호영 원내대표가 몇번 했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예. 할때 제가 세 번을 총 맞는데 두 번을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론을 펼치는데 하태경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된 근거가 뭐였냐면 그 제가 그 구리지선관위에서 찍었던 빳빳한 사전투표 용지 있죠. 이것이 위조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거 제가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이나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주로 토론을 이제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사진의 진위성이나 이런 걸 먼저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정작 그 대화의 당사자가 사진을 직접 찍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면 증거 보존을 직접 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말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당사자로서 그걸 딱딱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전개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나 이런 쪽 그에서 왜곡하는 그 전략 나쁜 수법들이 뭐냐면 결국 말장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6.28그 물증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곧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 방송 보시면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권 출신은 그렇게 조작하고 박수떼기하고 폰떼기하고 그렇게 해서 젊은 날을 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박주현 변호사가 구리시에서 증거 보존 단계에서 찍었던 그런 빳빳한 신권과 답을 같은 그런 그 사진을 어떻게 그 사진을 어떻게 위조됐다고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설득을 했겠나. 참 내가 보니까 아니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왜 사람들이 저보다 그 양반 나이를 보니까 한 8년 정도 아래던데 그렇게 참 보면은 옛날에 그 이제 정치 입문할 때 책을 써가지고 제가 추천사도 쓰고 했거든요. 그 저는 뭐 아주 좋게 생각하고 1년 전에 공병호 TV에서도 이렇게 초청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은행을 보면서 그냥 내가 완전히 돌았었거든요. 저 친구는 진짜 안 되겠구나. 저거는 뭐 어떻게 사람이 삼선 정도 됐더만 야바이꾼처럼 저렇게 바뀌냐. 어떻게 박주인 변호사가 직접 찍은 사진을 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그걸 위조했다. 그 사진을 어떻게 위조합니까? 뽀샵을 쓴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위조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했다기보다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그러니까 뭐 그거는 또뭐 정모씨하고 같아요. 이야기가 같네요. 동영상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이 다 위조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참 사실은 어떻 그런 사람들은 위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위조할 능력이 없고요. 위조할 능력도 없지만 그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이라는 그거가 용인이 안 되잖아요. 사실이면 맞습니다.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짓이라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을 거짓으로 그냥 둔갑시키고,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고, 그거는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인생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내가 볼 때는. 맞습니다. 저는 박사님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 부정선거를 외치면은 이제 변호사업도 상당히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참,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래도 다음 세대, 내 자식이 행복하고 또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정선거가 용인되는 사회에 산다는 거는 솔직히 잠시라도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법조인이나 지식인이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분기칭천하고 화가 나고 거리로 뛰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보면은 법조인들이 상당히 많이 비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요즘에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조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특정 대학을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학원을 나와야 빨리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합격을 위한 필수 과목이 과거에는 역사도 했고 경제도 했고 이런 윤리도 공부를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냥 법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많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큰 틀에서 보면은 제 고등학교의 학업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과목 수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다양한 그런 어떤 자연과학이나 어떤 자유과학의 맞배기 공부들이 나중에 공부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법조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지식만 요구를 했던 것이 오늘날의 이런 비겁한 지식인들을 만든 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해서 새롭게 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박주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비급함이라는 그런 단어, 또그 동전 양면 관계에 있는 위선이라는 단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이번에 불법 부정선거라는 문제도 문제지만, 한국 사회가 이런 사실과 진실과 정의를 대하는 부분에서 지금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라고 답해야, 말해야 되는 그런 직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자리나. 맞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생활인들이니까 그냥 좀 숨을 죽이더라도 그렇게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신 분들이 많이 침묵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원고 소송인단에 뛰어들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만, 예. 정말 고생이 참 많으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아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께도 감사 드리겠습니다.